표기가 안 돼. 표기가 안 돼. 스스룹에서 제공받아 제작되었다. 두 달 전 동해안 국토정주를 다녀오고 여러 번 우중라이딩을 했음에도 청소를 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전거 상태가 좀... 별로직에서 좀 닦고 다니라고 자전거 세차용품을 보내주셨어. 정담이고 떡이를 끌고 셀프 세차장에 왔어요. 이유는 집에서 하면 등짝 맞을 거라는 자출사 글을 봤기 때문이죠. 원래는 동네 세차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촬영도 해야 돼서 일부러 큰 세차장에 왔어요. 처음에는 조작법을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거 뭐 어떡해? 난감하네. 근데 칸막이가 있어서 자전거 닦는데 눈치도 안 보이고 차에 물 뿌리는 김에 자전거에도 뿌리니까 일석이조. 여기 자주 올것 같아요. 준비물은 더트 주스, 프레임 주스, JL69, 체인 주스 드라이, 행주 2개, 스펀지, 칫솔 등등. 주스루브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환기는 필수인 거 아시죠? 원래는 얘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하라고 더 보내주셨더라고요. 세차할 때꼭 필요한 건 세정제 더트 주스와 체인 오일인 주스 드라이예요. 체인 오일은 건식뿐만 아니라 습식, 왁스 타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 윤활과 녹 방지를 도와주는 JL69 그리고 프레임 광택제인 프레임 주스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좀더 관리하고 싶으면 얘까지, 아주 끝까지 관리하고 싶으시면 얘까지 가시면 돼요. 제일 추천드리는 세정제, 더트 주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더트 주스 더블팩으로 받았는데요. 각각 1리터짜리고, 하나는 농축액인 슈퍼나럴, 하나는 희석이 돼 있고, 분무기가 달려있는 레스나럴이에요. 농축액인 슈퍼나럴도 1리터짜리잖아요. 근데 이걸 최대 10리터까지 희석해서 쓸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진 다이소 오렌지 세정제. 너무 유명한 나머지 저도 써봤죠. 그게 820ml에 3,000원이에요. 슈퍼나럴은 22,000원이에요. 근데 희석하면 1리터당 2,200원. 더 싸죠? 게다가 오렌지 세정제는 PB1 계열 세정제예요. 시트러스 계열이라 자전거에 데미지를 줄수 있다고 해요.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는 반면,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아요. 의문이 들 찰나에 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영상. 오렌지 세정제에다 여러 부품을 담가 놓고 부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한 영상이에요. 실험 결과, 놀랍게도 괜찮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나, 시트러스 함유량이 제품들마다 달라서 모든 오렌지 세정제가 좋은 것도 아니거니와 한 댓글을 보게 됐는데요. 전체 다 상관없냐는 질문에 오렌지 세정제는 프레임은 천에 묻혀서 닦아야 한다고 해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스프라켓 주변이나 체인 청소만 했는데 저는 아주 프레임까지 뿌렸더라고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확실한 팩트는 오렌지 세정제는 프레임에 뿌리면 아작날 수 있다는 거. 근데 더트 주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뿌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전거 전용 세차용품을 적극 추천드려요. 거기다 오렌지 세정제보다 저렴하니까 고민할 건 없다고 봐요. 더트 주스 더블팩으로 사면 더 저렴하니까 이렇게 가세요. 다른 건 여러분 취존할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전거 세차 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전거 세척을 하고 충분히 말린 후 오일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먼저 세척 과정에서 필요한 건 이 녀석들이에요. 칫솔과 스펀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추천했던 주스루브 더트 주스예요. 세정제를 쓰려면 먼저 물을 뿌려줘야겠죠? 그 전에 떡이부터 뿌려주고 마우리에도 뿌려줬는데요. 찾아보니까 높은 수압으로 분사를 하면 베어링에 침투될 수 있고 도장이 깨질 수 있다고 해서 멀리서 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만 뿌리라는데 아마 베어링이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차 먼지 털어주는 그런 걸로 시작했는데 수압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충분히 뿌려줬으니 이제 더트 주스를 뿌리고 닦아야겠죠? 그런데 분무기가 안 돼. 분무기가 안 돼. 고장난 줄 알고 적잖이 당황했는데 앞에 잠금 마개를 돌리면 뿌릴 수 있더라고요. 됐다. 되죠. 감사합니다. 먼저 더트 주스를 프레임에 쏴주시고요. 닦으면 되는데 거품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물을 묻히면 거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음이에요. 프레임같이 큼직큼직한 부위는 스펀지로 닦아줘야 해요. 프레임부터 구동계 방향으로 해서 닦으면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고 해요. 칫솔로 손이 안 닿는 스프라킷, 디트레일러 등 꼼꼼히 닦아줘요. 기어를 변경해서 안 닦인 스프라킷을 마저 닦아줘요. 그 다음은 체인을 닦아줘요. 그리고 물로 씻어줬는데요. 이 다음에는 고압세차로 했는데 몸이 뒤로 밀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은 똑같은 방법으로 뿌렸어요. 떡이와 마오리 둘 다 함께 뿌렸어요. 세차는 잡으로 말리는 게 더 중요하대요. 기어를 두 단 올리고 자전거를 털어줘요. 이거 은근 중독성 있더라고요. 행주로 열심히 닦아줘요. 자전거를 햇빛에 말려, 응? 마오리가 마를 때까지 세차장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세차장에도 카페가 있고 세상이 아주 좋아졌네요. 자, 충분히 말렸겠다. 이제 오일링을 할 건데요. 요 순서대로 갈 거예요. JL69 같은 경우 녹 방지 및 윤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인데요. 얘는 물 세차하고 바로도 쓸 수 있어요. 체인과 자전거 구동계에 소량 뿌려주고 닦아줘요. 부위는 브레이크 피봇, 드레일러 움직이는 부위, 볼트 등 녹이 쓸 만한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림 브레이크는 림이나 휠에 안 닿게, 디스크 브레이크는 패드나 로터에 닿지 않도록 뿌려줘야 해요. 제동할 때 미끄러울 수 있어서 그렇대요. 이후에는 오일링을 하는데요. 마디마디 달라주고 닦아줘야 해요.
그래야 스며들지 않는 오일이 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취존인데 마무리로 프레임 주스로 광택을 내줘요. 코팅이 돼서 먼지가 들러붙지 않아서 좋다고 하네요. 이후 마른 걸레로 쓱 닦아주면 끝. 이제 세차 전후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깨끗하죠? 떡이도 엄청 깨끗해졌어요. 얘를 처음 만난 이후로 이렇게 깨끗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